여기는 내부 스타일을 보면 신림동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집의 내부입니다. 일단 방은 작고요. 역에서는 가까워요. 역에서 가까우니까 방이 작겠죠. 여기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고 가격이 얼마냐? 540입니다. 540. 제가 미리 말하자면 역에서 가깝다는 장점은 있지만 540으로 깔끔한 것도 되지만 저는 540이면 여기를 안 올 것 같아요.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. 540으로는 사실 메리트가 없고 왜냐면 방이 너무 작아요. 방에 침대 하나 두면 끝입니다. 여기가 깔끔하고 뭐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데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이기 때문에 침대 하나 놓으면 끝납니다. 그리고 이 벽에서 이 저 벽까지가 2m60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침대 짐이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 힘들고 저는 여기를 540은 안 되고 지금 1000에 35 되고 2000에 25는 좀 그렇고 2000에 26만원 까지 해준다 합니다. 그래서 관리비가 11만원에 다 포함입니다. 인터넷, 수도, 전기, 도시가스, 전제 전부 다 포함이라서 540이면 제가 다른 집을 더 추천을 드리고 근데 요 가격대가 보증금을 많이 잘 안 받아요. 신림역은 특히 아마 더 그럴 거고 일단은 지상층이고 그래서 1000에 35나 아니면 2000에 26만원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짐이 많이 없으신 분들 짐이 많이 없고 역에서 가까운 한 5분이면 한 6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한 6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비는 11만원에 다 포함이니까 그거는 뭐 내가 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가스는 1년에 한 25,000원 그리고 전기세는 한 15,000원 해서 한 4만원 나오더라고요. 1년 평균 내보니까.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고 방은 작습니다. 깔끔한 거 좋고 역에서 가깝고 그러니까는 방 크기는 작다. 공식이죠. 하지만 보증금을 요 가격대에서 2000까지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. 그런 분들한테는 보여줄 것 같다.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